가사도 준비됐고, 순서도 준비됐고, 그리고 MR도 준비됐고, 이제 메트로놈으로 템포도 맞췄습니다. 이제 보컬을 녹음할 차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스튜디오의 프로들도 이 메트로놈과 함께 대부분 녹음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템포를 모르겠다는 거죠. 그러면 BPM 카운터라는 로직 안에 있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. 자, 한번 제가 불러와 볼게요. 오디오 FX 누르셔서 미터링 BPM 카운터. 그러면 스테레오를 딱 누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건 뭐 이거는 말 그대로 무슨 BPM인지 알아내려고 틀어놓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찾았네요. 132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이 느린 발라드가 132 템포는 아니겠죠?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, 자, 이걸 반으로 나누면 66 템포가 됩니다. 메트로놈을 한번 틀어볼게요. 같이. 네, 66이 맞습니다. 근데 지금 곡과 싱크가 안 되죠.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, 이 부분을 미리 해놓으시면 템포에 맞게 노래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싱크가 안 맞죠? 그러면 이 옆에 옆으로 스트레칭하는 쭉 늘리시면 되거든요. 여기 누르셔서 늘린 다음에 노래가 어디서 들어가냐면 여기서 음악이 시작되니까 이 부분을 뭐더 크게 늘리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. 한번 들어볼까요? 그렇죠? 이렇게 넣고 잠시만. 가사도 준비됐고 순서도 준비됐고 그리고 MR도 준비됐고 이제 메트로놈으로 템포도 맞췄습니다. 이제 보컬을 녹음할 차례입니다. 전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들어볼게요. 없는 걸까? 너무 밍밍하죠? 여기서 이제 프리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컬 프리셋은, 자, 위에 세팅이라고 돼 있죠? 세팅에 들어가셔서, 레거시, 로직. 있어요. 그 안에 들어가시면 보이스라는 6번에 보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코러스 용으로 여자분들은 피메일 보이스 프리셋 그리고 남자분들은 메일 보이스 프리셋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중에 뭐랩 하시는 분은 래퍼 보컬스 이렇게 돼 있고요. 저는 앰비언트 리드 보컬이라는 걸 클릭해 볼게요. 다뭐말 그대로 프리셋이기 때문에 미리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. EQ부터 컴프레서, 리미터, 앙상블, 이펙터, 그리고 리버브까지 다돼 있어요. 한번 들어볼까요? 정말 노래를 못하네요.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하시고 이 프리셋을 입히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